네, 안녕하세요.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.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요. 기존에 있었던 그 시합 영상이랑 그 제가 밴드를 이용한 훈련 영상을 찍었는데, 사실 편집을 좀 멈췄었어요. 이번에 일본 대회에서 이제 누적된 데미지가 터지면서 이 팔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, 좀 개인적으로 정비하는 시간, 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. 예전에도 좀 많이 다쳤었는데, 그때랑은 다르게, 좀 다른 느낌이고요. 좀 이제 힘을 쓰는 데 있어서 통증도 통증인데, 좀 이상한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모양이, 보시면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죠. 이쪽은 나와 있고, 여기까지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이제 말려서 끊어져서 말려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손을 쥐는 동작, 그리고 이렇게 미는 동작, 그리고 리스트, 프로네이션, 그다음에 넘기고 디펜스, 그 모든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. 자연 회복을 할까? 웬만하면 우리 몸이 낫거든요.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. 아까 접수는 하고 왔고요. MRI 이제 촬영을 이제 곧 있으면 가서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하루 입원했다가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팔꿈치 주변이랑 이쪽에 통증들이 있어서 아마도 제 생각엔 좀 뼈가 변형이 된 부분들이나 손상된 부분들에서 다 같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생각이 많았어요, 요새. 생각이 많았고,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9월 이제 14일 예정인데, 이제 미국 시합은 뛸 예정이고요. 그때까지 최대한 좀 케어를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수술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벌써 일본 대회 다녀온 지가 한 열흘 정도 됐네요. 11일, 12일 그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더 늦으면 이제 수술을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MRI 촬영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. 어쨌든 알아야 될것 같아요, 그팔 상태를. 네. 그래도 뭐 어떻게든 회복을 하고 잘 치료받아서 이참에 좀 안전하게 좀 회복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잘또 해서 일어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새 너무 영상을 제가 못 올려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될것 같더라고요. 우선은 검사 받고 또 내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안녕.